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광주가,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성남이 공격을 진행합니다. 자, 여기서 자, 앞쪽으로 슛! 아, 벗어납니다. 김기현 선수가 직접 슈팅할 수 있는 거리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완벽하게 빠져들어가는 동료에게 내주면서 완전한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김동섭 열렸어요. 어, 자, 오른쪽 측면에서 자, 살짝 찍어줍니다. 안쪽에서 슛! 슛! 아, 못 맞고 골라인 아웃됩니다. 자, 볼 꺾으면서 안쪽에 송승민이 들어가 있는데요. 송승민, 아, 여기서 날아 맞는데 살아있어요. 왼쪽에서 올라가서 내려줍니다. 슛! 슛! 송승민, 아, 예, 송승민의 왼발 첫 골을 만들어냅니다. 왼발이 첫 골을 만들어냅니다. 예, 광주 남기일 감독의 광주 FC가 먼저 신호탄을 쏘아 올립니다. 자, 김두현의 프리킥 올라옵니다. 좋아요. 아, 막아냅니다. 권정혁 골키퍼. 자, 두 선수가 머리를 내밀어 봤는데 둘 다 아, 맞지 않았어요. 광주가 프리킥에 대해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요. 이어집니다. 골! 들어가지 않았네요. 자, 이게 히카르도 선수가 태도를 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다시 보시죠. 볼까요? 자, 여기서 올라오는데요. 뒤로 시작됐어요. 올라오나요? 예. 이게 아, 지금 골대 맞고 나옵니다. 올라왔어요. 자, 이번에는 크로스바입니다. 자, 연속되는 아까운 기회 성남. 아, 아쉽습니다. 지금 1분 만에 골대 두 개를 맞추고 있는 성남의 모습입니다. 대단합니다, 정말로. 자, 이렇게 전반전이 종료가 됩니다.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성남이,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광주가 공격을 진행합니다. 김성준 쪽으로 연결됐습니다. 좋아요, 걸렸어요. 자, 그대로 김동희 코너킥이에요. 예. 자, 김동희의 쇄도였는데 코너킥으로 연결됩니다. 예, 지금 김동희 선수가 한 번에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광주 수비수가 바짝 붙어 있었기 때문에, 네, 한번 놓치면서 타이밍을 잡아갔었는데요. 중앙으로 연결된 김동희. 김동희 왼발 막아냅니다. 권정혁 골키퍼. 아, 결정적인 기회 놓치는 김동희 선수 성남입니다. 네. 어, 공격의 숫자를 어느 정도 좀 늘릴 필요도 있어요. 자, 박준혁 키퍼. 역적이었습니다. 예, 박준혁 키퍼 깜짝 놀랐습니다. 앞쪽에서 뭔가 좀 빠른 움직임이 필요해요. 자, 가까운 쪽입니다. 골! 그대로 들어갑니다. 황의조의 만의 골입니다. 황의조. 아, 황의조인가요? 아니면 황의조 김두현인가요? 김두현인가요? 그렇죠. 김두현의 코너킥이 아주 날카롭게 들어갔고요. 예. 그것이 그대로 골로 연결됐거든요. 자, 터치가 되면서 들어갔나요? 김두현의 코너킥. 자, 1대1 만의 골을 만들어낸 성남FC, 네, 김두현. 그렇습니다. 자, 경기 종료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남과 광주의 K리그 클래식 17라운드 1대1 동점으로 무승부로